예, 제 6장입니다. 제일 먼저 소재는 메서드예요. 메서드는 이렇게 됩니다. 레빗이라고 해서 하나 오브젝트를 만들어 두고 이 오브젝트의 프로퍼티에다 펑션을 하나 할당을 하고 있죠. 이거는 펑션 익스프레션이잖아요. 그래서 불러드리면 이거는 뭐 이렇게 동작하리라는 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좀 피곤한 것이 뭐냐니까 바로 디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디스는 상당히 자바스크립트를 많이 쓴 사람들도 실수를 곧장 하는 것이 디스입니다. 보시면은 스피커라는 펑션을 이제 외부에 글로벌이에요. 현재 글로벌하게 글로벌 데클러레이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오브젝트, 두 번째 오브젝트의 스피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어떤 의미냐니까 이거는 스피커 걸 스피커와 같은 거예요.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 표현이 이 표현과 같다는 거. 정확히 이것이 요라는 거. 이해를 하셔야 되네요. 화이트와 헝글리 해서 이 두 개를 출력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화이트 레비트 세즈 헝글리 레비트 세즈 해서 여기 디스 어디 갔나요? 디스.타입 디스.타입이 화이트 첫 번째 얘는 화이트 디스가 가리키는 건 뭐예요? 이 디스가 가리키는 것은 화이트 레빗이라고 하는 이 오브젝트를 가리키고 있고 두 번째 여기 쓰는 이 스피커 디스가 가리키는 것은 헝글리 레빗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쉽죠? 다 이해한 겁니다. 콜 같은 경우도 이미 알고 있죠. 콜은 주어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죠? 이 동사 콜 스피커라고 하는 동사 이 스피커라고 하는 동사는 어떤 거죠? 위에 있는 이거잖아요. 이거 이 스피커라고 하는 동사의 주어를 헝글리 레빗으로 지정해 주는 것이 콜입니다. 어플라이도 똑같아요. 어플라이도 그렇고 이것도 우리가 이미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려울 게 없죠. 그죠? 그런데 조금 더 하나 더 이번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거는 뭐냐니까 바로 다음번에 이어지는 거예요. 요겁니다. 자, 뭐라고 설명되는지 볼까요? You cannot refer to the disk of the wrapping scarf in a regular function defined with the function keyword. function 키워드로 정의되어진 일반적인 function 있죠, 그죠? 이 function의 그러니까 this of the wrapping scope 그러니까 이 function이 있고 이 function 안에 또 다른 function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function의 wrapping scope라고 하면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죠? 이 펑션의 랩핑 스코프의 디스를 여기서나 받아들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스가 이 디스를 참조할 수 없단 말입니다. 제 마우스 보이시죠? 제가 마우스 있는데 여기 디스가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또 디스가 있죠. 마우스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디스가 위에 있는 요 디스를 참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normalize call 하게 되면은 해볼까요? 그래서 실행시키게 되면은 error가 뜨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라고 error가 떴나요? cannot read a property length of undefined 되는 거예요. 그래서 undefined 여기까지는 잘 나와 있네요. 여기까지 잘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console log this 지금 normalize call 해서 주어를 이거로 지정한 거잖아요.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console.log this를 했으니까 이거는 책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넣어놓은 거예요. 제가 넣어놨습니다. 보기 좋아라고. 이게 console.log 하는 건 이 this는 뭐예요? 요걸 출력하게 됩니다. 요거. 그게 요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console.log this 이 function 그러니까 function 안에 있는 또 다른 function 그죠? function 안에 function이죠? 그럴 경우 이 펑션에서는 this로서 얘를 둘러싸고 있는 컨텍스트는 이거잖아요. 그죠? 상위 컨텍스트입니다. 다른 말로 컨텍스트 inner 컨텍스트 inner 컨텍스트 can't refer to outer 컨텍스트와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 컨텍스트에 대해서 공부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니까 arrow 펑션을 쓰게 되면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똑같은 건데 이번에는 펑션을 arrow 펑션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this는 이 this가 됩니다. 재밌죠? 그렇게 하라고 arrow 펑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대로 출력이 되고 있죠. 근데 재밌는 것은 지금 이 부분 console.log this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console.log this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 부분이에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고 있죠. 그죠? console.log를 만약에 우리가 두 개를 다 치워놓고 다시 이걸 실행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것만 딸랑 넣게 되죠. 우리가 원했던 값이 나옵니다. 여기 실행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위에 console.log 해보니까 이거는 console.log 살려놓아 볼까요? 이것만 살려놓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하나, 둘, 세 개가 나왔죠? 이걸 치워버리고 이걸 살려놓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가 딸랑 나왔어요. 그럼 이게 세 번 실행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왜 세 번 실행됐을까요? 그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뭘까요? 맵. 이해되시나요? 이해될 때까지 생각하십시오.